울산에서 학교 방문 접종이 지난 16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당초 희망자가 접종을 취소하는 등의 여파로 접종률이 예상에 못 미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. 시교육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접종을 한 학생은 7개 학교에 128명입니다. 이에 따라 오는 27일 접종 마지막 날 희망자가 모두 접종을 해도 접종자는 190여 명에 그쳐 당초 희망자 236명에 크게 못 미칠 전망입니다.